혈통이 있으신 분들은 아, 효모에 있는 퓨린 성분 때문에 맥주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맥주 빼고 나머지 술을 드세요. 안녕하세요. 뉴리TV PD 유나. 영양사 클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아이, 아이. 박사님, 네. 오늘 주제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아, 뭐예요? 관절염의 일종인데요. 바늘로 찌르는 듯이 콕콕콕 아프고 바람만 불어도 아프면 나 무엇일까요? 알아요. 통풍. 네, 네. 정답입니다. 바늘로 찌른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알았어요. 네. 통풍은 주로 어떤 연령층이라든지 어떤 성별이 많이 걸린다 이런 게 있나요? 옛날에는 40대 이상의 중년 남자들이 좀 많이 걸린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일단 지병이 있으신 분들, 고혈압, 고지혈증, 뭐 당뇨병 이런 분들이 또잘 걸리시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포지방이 있으신 분들 훨씬 더잘 걸리시고요.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더 많이 걸리는 이유가 여성들은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통풍 발생을 좀 줄여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성의 폐경기가 되면 이제 통풍의 위험이 노출이 되는 거죠. 또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또 음주, 뭐 그다음에 고단백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통풍이 되게 많이 걸리세요. 그래서 통풍이 옛날에는 그 왕들의 병이라고 많이 네, 알려졌었잖아요. 황제병. 황제병. 예, 황제병.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라던가 뭐 루이 16세라던가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걸렸던.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고 그다음에 또 고기 육류를 훨씬 더 많이 섭취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게 황제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워낙 이제 식생활이 개선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좀더 풍요로워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육류를 섭취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고기를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육류라든지 술이라든지 그거를 섭취를 했을 때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백질에서는 단백질 중에 하나인 퓨린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요산이라는 것이 생성이 돼요. 근데 요산이 혈중에 떠다니다가 신장에서 콩팥에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혈중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걔네들이 아주 이렇게 미세한 관절, 예를 들어서 손끝, 발끝 이런 데 조그만 관절에 침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들러 붙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요산의 그 현미경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뾰족뾰족한 바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찔르는 듯한 아픔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람만 불어도 정말 아프다라고 해서 통풍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콩콩콩콩콩콩 신경이 좀더 날카로워지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래서 통풍 이게 없으면 좋겠다. 근데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이게 또 완화가 됐다가 다 나았나 보다 해서 약을 끊으시면 또막또 재발하시고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기도 하시죠. 그러면 네. 이게 좀 완화가 됐을 때 관리를 안 하면 안 되죠. 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좀 완화가 됐어도 그래도 꾸준히 약을 드셔야지 그 혈중 요산 수치가 좀 낮아지고 그랬을 때 그걸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 이제 중간에 끊어버리면 또 혈중 요산 수치가 올라가서 그게 또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통풍 진단하는 거는 좀 간단한가요? 아니요. 혈액 검사도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엑스레이라던가 또는 CT 스캔 같은 거로도 해서 통풍이 쌓이면 이제 아픈 증상만 있기도 하지만 또그 이제 혈중 요산 온도가 높아졌다는 것만 가지고는 통풍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통풍을 평소에 네. 관리하려면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산의 원료가 되는 건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첫 번째로는 일단은 식생활에서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데 그러면 이제 고기 안 먹으면 되겠네. 뭐 그러면 생선 안 먹으면 되겠네. 근데 요산이 축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단백질 섭취를 좀 줄이는 건 좋지만 전혀 안 드시는 건또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 양을 포션을 줄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는. 네. 그러면 식물성 단백질은 괜찮은가요? 식물성 단백질 콩이라던가 또는 렌틸콩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퓨린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걸 드셨을 때 통풍으로 이어진다는 보고는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유 유제품 같은 거 드실 때도 저지방으로 드시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단백질 파우더 먹는 것도 크게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죠. 보통 단백질 파우더는 웨이, 유청 단백질이라던가, 근데 유청이라는 것은 일단은 지방을 뺀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유청 단백질이라던가, 또는 식물성 프로틴 파우더 같은 경우는 거의 베이스가 콩이라던가, 렌틸콩 이런 것들로 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물성 뭐 프로틴 파우더 같은 건 드셔도 괜찮으세요. 예. 그리고 채소 과일을 좀 많이 섭취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바나나 같은 경우는요, 요산을 녹여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바나나를 좀 드시면 통풍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체리하고 그 다음에 사과의 말릭산 같은 경우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소, 야채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요, 술을 드시지 않으시는 게 좋으세요. 알코올은 통풍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알코올 섭취를 줄이셔야 돼요. 근데 저 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엘리티 치킨이랑 맞아요. 생각했어요. 네. 치킨이랑 맥주를 보통 그 통풍 환자들이 안 드시잖아요. 이제 통풍이 있다고. 그쵸. 그러면 그 뜻은 맥주만 안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맥주 얘기가 안 나오나 했어요. 예, 보통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효모에 있는 퓨린 성분 때문에 맥주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맥주 빼고 나머지 지수를 드세요. 근데 문제는 통풍이 심화되는 건 맥주가 문제가 아니라 맥주에는 효모가 문제가 아니라 맥주에 있는 알코올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주, 포도주 이런 것들 알코올이기 때문에 그게 더 심각해지니까 통풍이 심각해지니까 그거는 드시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네. 통풍이 관절염의 일종이라고 그쵸? 했잖아요. 그러면 그 통증이 심할 때 뭐 찜질을 해주면 좀 낫지 않을까요? 온찜질이라든지 냉찜질이라든지? 아니요? 아니. 둘 중에 하나도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 우리 저번 때 관절염 얘기할 때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 다음 일반 관절염, 냉찜질, 온찜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통풍에 있는 그 관절염 염증 증상에는요, 냉찜질을 하면 요산이 더 많이 관절에 들러붙어요. 그래서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온찜질을 하면 이게 염증이 더 심해져요. 네. 그래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통풍에는 찜질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영양제로도 통풍을 관리할 수 있나요? 네. 통풍을 잡아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통증을 잡아주는 게 하나고요. 네. 요산을 배출해주는 거가 또 하나가 되겠죠. 네. 그리고 염증을 줄여주는 것도 하나고요. 그러니까 염증을 줄여준다. 항염증에 생각하는 제일 처음 영양제가 어떤 거가 있으세요? 저는 세라펩타제. 네. 세라펩타제도 굉장히 좋죠. 네. 그리고 또 일상적으로 먹는 오메가3? 네, 오메가3가 있죠. 그래서 네. 항염증제로 각광받는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우리 통풍을 잡아주는데 기본적으로 도움이 돼요. 네. 그리고 아까 체리가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체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우리가 달달한 체리가 있고요. 아주 입이 돌아갈 정도로 시큼한 그런 탈트 체리가 있어요. 근데 탈트 체리가 훨씬 더 항산화제, 안토시안이라든가 퀄세틴이라든가 이런 항산화제 성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통풍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요산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타트 체리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타트 체리가 앞에 앉아 있는 거고요. 네. 네. 브로멜라인은 네. 파인애플 그 소화 효소로 많이 알고 있는데 예. 우리 PD님 똑똑하세요. 예, 브로멜라인은 파인애플에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고기 잴 때 파인애플 몇 조각을 이렇게 딱 넣고 이제 재우시는 걸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기의 단단한 그런 조직들이 약간 느슨해져서 보들보들하게 예, 그럴 때 많이 쓰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붓고 그 다음에 염증이 되고 그 부분이 이렇게 부은 상태들을 줄여주는 효과들이 있어요. 항염증, 그 다음에 항산화
그런 친구. 아, 그러면 타드 체리는 요산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요산도 배출하고 염증도 줄여주는. 네. 그럼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 타드 체리 먹으면 네. 그 멜라토닌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네, 타드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 성분이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깊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수면의 질이 개선된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일석이조. 일석이조. 왜냐하면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요 잠을 못 주무시거든요. 아. 네, 그럴 때 타드 체리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밤늦게 네. 통증이 심해지는 거죠. 예, 네, 밤 이게 그 밤늦게뿐만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예. 그럼 이거는 밤에 먹는 게 나은 건가요? 그건 상관없는데 특히 이제 멜라토닌에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밤에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그 멜라토닌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나 아침에 먹고 이렇게 막 졸고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저는 아예 단백질을 끊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양을 좀 줄여서 채소랑 과일을 더 많이 먹으면 된다고 네. 하니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항상 뭐 어떤 고기나 생선이 있을 때 먼저 그거부터 드시지 마시고요. 야채나 과일을 먼저, 특히 이제 채소를 먼저 먹고 약간 포만감이 있을 때 고기를 드시면 그 양을 줄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